다람냥이더러. 오늘의 벚꽃은 제몽과 치제몽의 물 한 컵씩 넣기 챌린지. 다른 첨가물 일체 없이 순수 퓨어 100% H2O. 네, 그냥 물을 부어보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게 더 느낌이 좋을지 바로 해봅시다. 자, 먼저 정확한 실험을 위해 제몽의 무게를 재봅시다. 45. 하나는 너무 작으니까 두 통 정도 넣을까? 90. 오, 정확히 45g씩이네. 제몽 90g. 오, 91. 아우, 잠깐만. 턱. 오, 89. 더럭. 90. 자, 여기에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콸콸콸. 섞어봅시다. 이 저울까지 투입된 아주 정확한 실험이라고. 이게 반죽이 되나?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퐁당퐁당 젤몬을 녹이자. 퐁당퐁당 젤몬. 퐁당퐁당퐁당퐁당. 이야, 슬라임 국숟가락. 오, 반죽이 잘 됐는데 좀 끈적끈적하긴 한데 나쁘지 않아. 플레잉은 조금 있다가. 다음은 치질치질치질치질 쿨피쑤. 자, 0점 조준. 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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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라. 메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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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나왔다. 오, 얘는 좀 양이 많네. 114. 똑같이 90으로 맞춰봐야지. 요 정도 탁 드러내면 90, 98. 정확하게 8g. 딱 요만큼. 딱 8g. 좋았어. 다시. 정확하게 요 정도. 아, 얘 택도 없죠? 다시. 짠. 아하, 아까워. 이잇. 아, 90. 여기에 물을 정확하게 90 맞춰줍니다. 90. 좋았어. 치즈몬 90에 물 90. 콸콸콸. 너무 투명투명하니까 노란색 색소를 쫄쫌. 근데 치즈몬에다가 물만 이렇게 섞은 거 나 처음 해봐가지고 이거 괜찮은지 모르겠네. 그냥 물 되는 거 같은데? 그냥 녹는 거 같은데? 그냥 다 녹는 거 같아. 뭉치는 게 없고. 계속 반죽을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안 되는 거였나? 이게 아무리 해도 섞이지가 않고 이 치즈몬 덩어리들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코코팜 알갱이처럼 막 그냥 떠다니고 있어. 약간 코코팜 오렌지 맛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현재 치즈몬의 상태 이렇고요. 젤몬! 젤몬은 아주 그냥 쫀득하고 철방철방해졌어. 와, 이거 느낌 괜찮은데? 잠시 저쪽으로 가 있으렴. 근데 좀 끈적끈적하긴 하다. 액티가 조금 들어가면 좋긴 하겠어. 아, 철방철방 느낌 너무 좋아. 젤몬에 물 섞는 거는 진짜 가성비 끝판왕. 진짜 너무 좋아. 슉! 슉! 와우. 와, 이거 느낌 너무 좋은데? 플레잉 하면 할수록 손버툼이 좀 덜해져. 젤몬 두 개, 한 종이컵 반 정도 되는 물. 결과물이 아주 훌륭합니다. 경추!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살리지? 치즈몬을 하나 더 넣어봅시다. 오오오. 첨번. 치즈몬은 물이랑은 약간 궁합이 안 맞나? 일단 요 상태로 치즈몬이 물을 흡수하도록 한번 놔둬보겠습니다. 와, 1시간 정도 불리고 열심히 반죽해줬는데도 이것 봐, 엄청 끈적끈적. 진짜 먹는 젤리 푸딩을 막 손으로 으깨가지고 막 만지고 있는 그런 느낌? 찝찝해. 치즈몬에 물을 부어가지고 약간 지글리 슬라임 느낌 나게 만들고 싶었는데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와, 여기 아까 만든 젤몬 슬라임 넣어볼까? 아니 왜 녹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뭉치지 않는 거야? 왜 이러지? 와, 진짜. 아, 와, 이것도 이렇게 돼버렸네. 왜 이럴까? 이 캔치제몬이 이상한 걸까? 왜 이럴까? 무슨 일이지 이게? 이 제몬과 치제몬들이 조각조각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책상에 들러붙고 손에 다 달라붙고 난리가 났습니다. 약간 거대 바다 포도 느낌 나는데? 이거 느낌 너무 좋아. 오늘 실험의 교훈. 1. 젤몬에 물을 부어주면 아주 느낌 좋은 가성비 좋은 슬라임이 된다. 2. 치즈몬에 물을 붙지 맙시다. 3. 괜히 이거 살려보겠다고 이것저것 때려 넣으면 재료 낭비다. 으아. 오, 한 덩어리가 되었군. 뚜잉 뚜잉 뚜잉. 와, 근데 막 늘어나거나 하진 않는데 느낌 되게 특이해. 약간 거대한 치즈몬의 덩어리 같은 그런 느낌?